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갑진년 2024년 양력으로는 오늘이 며칠이더라? 잠시만요. 3월 20날이네요. 오늘 이렇게 또 꾸널딩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새 꽃새추위가 너무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네. 지금 전국이 많이 혼란하고, 그렇죠. 예, 지금 말도 많고 또 선거철이 다가가지고 지금 네네네. 막 판세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네네네.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에 관련돼서 네네네. 향후 행보나 네네. 정치적인 그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네네네. 신점으로 좀 봐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요즘에 나라가 진짜 너무 많이 뒤숭숭하고 국민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요. 보이고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딱 먼저 들어서는 게, 2024년 갑진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겠구나! 그렇게 딱 들립니다. 응? 빛이 안 보이고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위태위태하고 정확한 것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아, 잠시만요. 그리고 정확히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내려와야지 우리나라 국민들, 살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려오는 게 하경으로 보입니다. 들리고, 내려오게 되겠구나! 그래, 갑진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또 뭐가 보이냐면, 뭐 비리 같은 게막 터지는 게 보여.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영부인부터 시작해서, 주변 분들까지도 다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다 터진다 이래요. 잠시만요. 본인도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강한 힘이 안 보여요.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 이런 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옆에서 계속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본인도 이 자리가 되게 무겁고 내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대통령 자리에서 올해 2024년도에 내려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잠시만요. 근데 지금 건강으로 딱 들어가는데 종아리가 이렇게 붙는 게 보이거든요. 하경으로 다리 이렇게 종아리 쪽, 허벅지 이런 다리 쪽으로 이렇게 붙는 게 보여요. 그리고 배가 복부가 점점점 나오고 차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술로 인해서 건강도 안 좋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갑진년에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려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 나라 국민들 살기 힘듭니다. 빛이 안 보여. 이분이 계속 정치를 하고 나라로 대통령을 하면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빛이 안 보여요, 빛이. 그리고 뭐 행보가 보인다? 행보를 얘기하자면 막 국민들 한 호성도 안 보입니다. 언제쯤 내려오나? 언제쯤 탄핵되나?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올해 위태위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 빛이 안 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